자, 폼롤로 돌리는 거 좀 알려드리려고요. 그냥 이렇게 비비시는 게 또 아니고, 하여간 취지는 뭐냐, 가장 큰 취지는 뭐냐면, 이게 근육이 운동하고 나시면 깨진단 말이에요. 자꾸 이렇게 짜니까. 그래서 뭐냐면 이게 부릉이져요. 골프라고 그러죠. 뭐냐면 이게 지금 이 구름진대 밑에 쪽 같은 데가 여기 지금 막 신경이라든지 뼈를 누르면서 몸에 그 막 뭐 산화 발생하고 그죠. 그래서 막 아프고 막 통통하고 그래. 찝찝하게 아프게 그래서 그렇고. 그것도 그렇고 다음날 그 막 근육통을 좀 완화하고 그냥 아 운동했다 뻐근한 느낌 이상의 어떤 그 찝찝함을 빼는 것도 목적이지만 또 하나 뭐냐면 운동 능력이 줄어요. 이제 점점 뭉쳐있는 게 많아 있으면. 그래서 해보신 분들이 느끼는데 지금 크로스핏 전문 선수들 게임스급 선수들 있죠. 리치 포닝이라 해야 될 이런 보시면 이런 데 특히 종아리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뭐 저 여기 막 로션 같은 거 바르놓고 구두약 같은 구두칼 같은 걸 꽉 밀어가지고 그거 뭐 저기 그러면 이 죽은 살이 올라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데 특히 우리가 등록 많이 쓰죠. 그러니까 그렇죠? 그런데 여기 지금 여자들 여기 프라자카 있는 데쪽 보시면 거기 아마 히드라처럼 꿀럭꿀럭 거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런 걸 다 자꾸 펴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그게 이제 뭐 펴지거나 뭐 당기거나 이럴 때 제어가 된다. 저기 소통을 막는단 말이에요. 꾹꾹꾹, 그지? 그죠? 그래서 운동 퍼포먼스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실 때 되게 귀찮아 하시는데, 보시죠? 그 다음에 중력의 영향상, 우리 중력을, 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, 받기 때문에 지금 사니까, 항상 제일 많이 받는 게 여기 종아리. 여기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래서 밑에서부터 풀어주면, 취지가 뭐냐면, 원리는 뭐냐면, 여기서 이제, 운동을 하든 일을 하든 간에, 하중이 자꾸 아래로 쏠리니까, 여기가 뭉칠 거 아니죠, 그죠? 그럼 그 위에도 뭉치고, 계속 땡기겠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막 어깨 아프고 막 이렇게 보면, 거기 뭐가 잘못된 게 통증이 아니라, 몸이 타이트한 거예요. 그죠? 병원 가신 게 아니라, 그 다음에 어디서 마사지 받은 게 아니라, 비슷한 데 마사지 하신 게 아니라, 이거 하나면 끝이 나신단 말이에요, 이거 하나면. 그 다음에, 이렇게 해보시면 아직 설명해보시면 안 돼. 물른 거 있죠? 이런 거, 돌아간 거.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. 예. 네. 별로 도움이 안 되신단 말이죠. 일단 가볼게. 그래서 한 부위별로 꼼꼼하게 해서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한 20번 돌린다 생각합니다. 20번. 그죠? 그래서 하기 귀찮고 하시면 그냥 20번 세시면 돼. 그죠? 제가 세면서 할게요. 맨 처음 여기입니다, 여기. 저는 보통 집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완전 맨살이 때린단 말이에요. 그죠? 여기 아프셔야 돼. 그 다음에 비빌 때 이렇게 비비시는 게 아니고요.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쪽이 아니고 누르고 비비시는 게야. 찍어 눌러서 바르시는 거예요. 그죠? 그 다음에 방금 딱 피셔서 발 딱 얹으시고 하중 주시란 말이야. 그래서 그냥 누르는 것보다 애가 세게 젖으시고 그죠? 그래서 20개 맞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실 때 여기로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돌려보시고 바깥쪽으로 돌려보시란 말이야. 그죠? 이렇게 그 다음에 보시면 그냥 이렇게 엉개 밖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완전히 들어가지고 찍어 누르셔. 그리고 밀리게 더 조금씩 다 좀 더 밑으로 내리셔서 저기 하단이 완전히 하단. 이제 이거 엄청 심해요. 그다음 또 하나 뭐 어깨 아프고 싶은데 여기 한번 해보시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. 뭐냐면 저 끝단이 시작이거든요. 그러니까 아프죠. 국소지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헛소리고 딴 데를 많이 옆 처지에다 펴오셔야 돼요. 이제 그다음 이쪽 하시는데 이쪽도 얹어서 엉덩이 들어서 아프게 하시네, 아프게. 그래봐야 20개 때문에. 그러니까 시원해질 때까지 하시는 게 나아요, 20개보다. 밀리잖아요, 좀 더 아픈 거 와서. 이렇게. 바깥쪽도 해보시고. 그 다음에 보시면, 이런 데 보시면요. 여기 살이 얼마 없잖아, 그죠? 그러니까 뼈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눌려있어. 제가 약간 이렇게 빨래판인데, 운동하면. 그러면 뼈를 더 눌러가는 수도 많죠. 뼈가 가까우니까. 이런데 오히려 이런데 큰 데 있죠. 큰 데를 더 많이 하시는데 이런 별로 안 뭉치, 뭐가 뭉칠 일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별로 제가 볼 때 많이 하실 필요도 없어요. 이게 어차피 가는 거니까 여기 했지 않습니까? 여기 하시는데 그지? 자, 보세요. 항상 언니 드시고 찍어 누르세요. 자, 아파도. 그러니까 하면서도
말씀드리면 이거 특히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아, 나 몸 운동해도 별로 안 아프더라, 통증도 별로 없더라. 그래서 소위 말해서 웜업 잘 안 하시고 운동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되게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아, 그 운동 잘하는 사람들에서 웜업을 되게 고생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것도 웜업이, 그러니까 저기 저희 칠판 써 있는데 뭐냐면 스트레칭 같은 거 막 이렇게 늘리고 피고 막 이렇게 막 피고 하시기 전에 이 뭉쳐놨던 떡진 걸 푸셔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야 말이 펴진다는 얘기죠. 그래서 얘가 먼저입니다. 웜업에 포함되어 있어요. 쿨다운도 중요하지만 웜업도 중요하고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원이 다 끝났잖아요. 그죠? 근데 뭐가 있냐면 여기 살이 있어요. 여기 그죠? 여기. 예, 여기 잡아서, 여기 잡아서 꽉 누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길게 돌리지 마시고요. 짧게 돌리셔, 짧게. 이렇게. 올라가고. 꽉 누르셔야 나중에. 근데 뼈는 비비시면 안 됩니다, 뼈. 제가 말씀드린 건 살이에요, 살. 그다음 이제 허벅지죠, 그죠? 얘네 뼈니까 상하고 건너뛰어서 허벅지 하시면 되니까 허벅지 별로 할 게 없더라고 저 보니까. 그러니까 이런 데 막 뭐 저 스쿼트 하시면 아프긴 한데 뭐 이거 시간 걸릴 것 같아요. 이렇게 쭉 돌리시면 돼. 무게 실어서 다리 하나 얹으시면 좋고. 근데 불편해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하고요. 그래서 여기 지금 반스 아랫뼈까지 오세요, 그죠? 지금 여기다 치고 숨을 했다 치고, 그다음에 엉덩이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엉덩이를 많이 뭉치니까 엉덩이 완전히 앉으세요. 이렇게 앉으시고 오른쪽 엉덩이 할 때는 왼쪽 발을 올리셔서 오른쪽에다 쓰올리세요. 그러면 뼈보다 살이 더 많이 가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비비시면 돼. 이렇게. 그래서 보면 해보시면 아시는데요. 자, 이제 왼쪽 엉덩이 오른쪽 발 접어서 약간 왼쪽 기울어서, 그러니까 해보시면 아는데. 살이 많은 지역에 감흥이 없어요. 그죠? 그러니까 뭉친 지역은 그쪽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스티키가 있다잖아, 그죠? 이렇게 떡 붙어있는데 살하고 와, 뼈하고 더나 많이 떡 붙어있으면 살의 소지가 많이 없을 때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셔서 지금 여기서 쭉쭉쭉 밀어오신 거예요, 그죠?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, 바로.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여자들 기준으로다가 그 브라자크 바로 밑에까지 하시면 돼요. 그죠? 그래서 꽉 잡으셔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팔짱 끼셔서요. 등을 이렇게 부풀리시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부풀려서 찍어 누르면서 가시는 거예요. 조금씩. 이렇게. 자, 됐죠? 아직 조금씩 가시라고. 두루룩, 두루룩 피지 말고 두루룩 이렇게. 좀 더 뒤에 와서. 아, 팔 기대 내시고, 볼록하게 곡도 만드시고, 왼쪽으로도 기울여 보시고 오른쪽으로도 기울여 보시고, 왜냐면 이게 지금 공이 스페인이기 때문에 잘 안 되니까 오른쪽으로도 기울여 보시고요. 여러분 지금 브라질은 기준으로 저번에 했죠. 두 부분으로 제가 짧게 짧게 돌리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제 보시면 뭐냐, 브라질 쪽이에요. 완전 브라질 쪽입니다. 여기 또 잡아서 완전 여기가 곡동을 만드셔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. 이것도 왼쪽으로도 기대 보고 오른쪽으로 기대보고, 그럼 꼬르륵 꼬르륵 게 살이 돌아다녀, 살이. 여기 드셔야 돼. 여기가 제일 시원하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찾다 보면 이렇게 꼬르륵 돼요. 고기만 딱 이렇게 짧게 드셔도 되고, 짧게 드셔도 되고. 그 다음에, 자꾸 밀리거든요, 이게. 그래서 이거 대가서 테레몬을 사셔도 돼. 그 시간에 왜 가만히 앉아 계세요, 그죠? 아, 마지막에 이제 어디냐면, 여기에. 여기 살 있죠, 여기 살. 그죠? 그래서 거기는 지금 막 견갑골이라는 그 뼈리가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뼈를 해셔서 뒤에 동그랗게 마셔야 돼. 뼈가 안 닿게. 그죠? 이렇게. 여기죠, 그죠? 이렇게. 여기가 제일 아파요. 꽉 누르고 계셔야 돼. 그냥 이렇게 비비시면 안 됩니다. 누르면서 비비셔야 돼. 힘이 충분히 해주시고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요. 여기서부터 여기 목까지. 여기가 좀 힘들거든요, 찾기가. 그러니까 더 많이 부푸셔야 돼요. 등을 이렇게, 그죠?
돌아갈게. 이쪽도 기울여 보시고, 이쪽도 기울여 보시고. 자, 딱딱 치시고,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프레스를 하든 턱걸이를 하든 뭐냐면 여기만씩 아니라 다섯 개 아니니까 뭐냐면 이런 데서 근육이 깨져서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면 원래 길었던 게 이렇게 뭉치니까 짧아질 거 아니에요, 그죠? 짧아질 거야.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 당기고 뒤에서 당기면 그래서 이때 아프신 거예요. 뒤에만 풀지 마시고 앞으로 푸시라고, 그죠? 앞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금 여기 살 있잖아요, 그죠? 여기 이렇게 비비시지. 그죠? 이게 좀 동작이 힘들어서 이거 자주 해보셔야 노하우 생기지. 자주 매일 하다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앞을 찍어 누르셔야 돼요. 숨을 일단 치고 또 이리 오셔서 힘들게 가서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여기죠. 이쪽 뒤로 가십니다. 그죠? 여기다 했는데 여기를 안 했잖아요. 이쪽. 소위 말해서 삼두라는데, 그 다음에 여기 광배라는데, 여기 뭐 하시냐면 이렇게 물으셔서 꽉 잡고 헤드뱅글 지금 물고 계십니다. 그래서 여기를 도락도락 돌리십니다. 그래서 그, 안 박으러 가서 지금 이기는 것처럼 꾹 누르시고 또, 내가 또 많이 아프십니다. 시원하십니다. 하고 나서는 이렇게 하면서, 내가 띄우시고 찍어 눌러서 꽉 잡으셔야 돼요. 시큼하시면 안 돼. 꽉 잡으셔서,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 또 반대 와서 잡아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. 그래서 운동은 뭐냐면 관리도 중요하단 말이야. 몸을 그냥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. 그래서 뭐야 습관을 오래 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그 한두 번 해서 잘 효과를 모르시고요. 아우 좋긴 한데 또 하기 귀찮다 그러잖아. 그 장기적으로 해보시면 습관화 된단 말이야. 습관은 만드셔야 돼. 그래서 댁에서도 이런 거 하나 구입하셔서 저희 이 업체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. 구입하셔서 갔다 오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. 그래서 다 끝났죠?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테이블 전부 다 한단 말이야. 밤에 들어갔을 때. 그럼 뭐 하시면 나중에 이제 마무리해야 돼. 여기가 최고예요. 여기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. 여기가 끝단 시작이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테이블이 여러분 계시는데 계속. 그죠? 싫어서. 그지? 뭐, 여기도 하다가. 그 다음에 자기가 알잖아. 아까 지금 통증점을 찾았을 거예요. 뭐야, 가장 시원한 데가 여기. 근데 아까 말했던 브라자크 위쪽입니다. 그죠? 이렇게 했다가 계속 하다가 좀 지겹고 여기 힘들죠? 딴단다 말이야. 그죠? 그럼 뭐 하시냐면 또 이리 와서 트레이 보시면서 뭐 책 읽으시면서 와서 이리 와서 누구랑 얘기하면서. 그죠? 이러고 하시면 돼. 그냥 꼭 잡아보고. 그죠? 오케이. 그래서 뭐 이거 지금 이 편은 이 지금 뭉친 거를 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더 동그랗게 만들고 더 세게 누르면 더 잘 펴질 거 아니에요. 만두피 하듯이. 만두피 피는 거란 말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여기다가 40원짜리 범퍼 넣고 뭘 안고 하기도 해요.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낮에 있을 때 저희 앱에 여기다 올려놓는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럼 또 훨씬 더 시원해요. 처음엔 되게 아프고 싶었는데 하다 보면 이게 아픈 게 아니라 시원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여기까지입니다.